해주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 광고를 또 한번 찍었었고 또 여러 가지로 활동한 얽히고 설켜있는 예, 그런 관계죠. 예. 뭐 복잡한 건 아니고요.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관계인데 사실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승기 씨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 굉장히 파란색에 가까운 청년 같아요. 현장에서도 그렇고 파란색에 가까운 청년 그러면서도 자기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아주 프로군상 철저하게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. 이번 촬영장에서도 역시 아까 뭐 외적인 걸 준비하기 위해서 소량의 음식을 먹고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는 드라마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촬영장에서 느껴지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한 자기관리를 하고 있는 친구고 저보다 뭐 연배도 한참 아래지만 제가 그런 면에서는 사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럽고 존경스럽고 또 대견하고 뭐 이런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. 예. 뭐 이승기 씨는 예 그렇고요. 뭐 면면이 다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럼 뭐 나중에 예 제가 질문 받은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